뭐야? 어머, 뭐야, 뭐야? 기존의 당근 악기랑 좀 다른 종류의 악기 같아요. 업그레이드. 이거 어떻게 부는 겁니까? 베일이나 도레미파 솔라시도. 저도 네. 절대 행간이라서 음을 정확히 듣는데 정확히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나왔어요. 당구가 그 펜플루시라고 그럽니까? 네. 네. 그 악기로 지금 배신을 했어요. 모양도 너무 이뻐요. 네. 보시면. 아니 저는 네. 지금 샐러리 밑에 가려진 우엉 있잖아요. 그걸 보셨어요? 우엉 저거는 진짜 가늘거든요. 설마? 어? 악기야. 설마? 높다 높아. 비행기죠, 비행기. 야. 와. 아, 여기 구멍이 있네요, 우엉도. 예. 구멍이 있고, 여기 이제. 아니, 우엉이 네. 제일 어떻게 보면, 뭐, 악기에 가까운, 그죠? 네. 생김새가. 예, 생김새가 길고. 단소가 길어요. 예, 그렇기도 한데. 근데 저는 신기한 게요, 네. 지금 요런 채소는 저희가. 저희가 지금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예. 오당피, 예. 오당피. 재경 씨가 그 뚜러뽕 같이 생겼대요, 뚜러뽕. 뚜러뽕. 어이, 뭐야. 자, 이거 가래떡이. 예. 중간, 이게 모양새가. 가래떡은 아니고요. 가래떡 아니에요? 이거는 발포성 스티롤인데요. 건축용 자재를 또 같이 야채랑 합쳐서 한번 악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 무스카시 됐어. 원래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이신지 이 소리를 내는 원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하이, 초등학교의 선생님인데. 네, 제 직업은 사실은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음악을 접하고 트럼펫을 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잘 하고 있습니다. 소리에 대한 원리를. 네, 아무래도 직업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이들이 채소를 많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좀 더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음악을 하면 좀 더 애들이 친근하게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이렇게 채소의 큰 크기대로 맞아. 당근을 손에 쥐어본 적도 없었을 것이고 네. 감자를 이렇게 하나 통째로 쥐어본 적이 없었을 텐데 이거 실제로 만지면은 마치 이게 사랑스러워서 그 요리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맞아, 같아요. 맞아. 무 한 갑시다, 무! 무 한 갑시다, 무! 무는 그대로 뭐가 잘려있고 특이하다. 와, 이거는 오, 특이하다. 이거 부분에 건축 아까 그 요 자재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로켓 아니야 이거? 소레노 가와리니 다이콘을 쓰갔대만. 아니요 이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 바로 그대로. 아 이게 아니에요? 이거 건축 자재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고 그냥 무입니다. 무네. 예. 어머 어머 무를 저렇게 잘랐어? 와 진짜 슬프다. 슬픈 자체였어요. 그래, 고다리라고 놀려서 그래. 얼마나 고춧가루가 고춧가루 그렇게 따가웠니? 우리 깍두기 된다고 고생 많고. 안아줘 안아줘. 아유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육수 했는데 육수? 채소 한 개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스타분 계십니까? 영구 에일리 나오세요. 에일리 계속 신기하게 반응을 드리시네요. 기본적으로 멜로디를 다루시는 분들이니까 용구 씨나 에일리 씨랑. 아니 에일리 양은 그러면 다루는 악기는 뭐뭐 할 줄 아세요? 저 플루트, 드럼 그리고 피아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플루트 하시기 때문에 네, 근데 소리를 내는 어떤 방식은 알고 계시겠네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번 불어보죠.
나을 것 같은데. 오!